내일 시장은 저희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호 과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확인해야 할 지표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나서 분위기가 약간 달라질 것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양상인데 네. 이게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돌아갈지 내일도 여전히 다시 또 2차전지 들어갈지 이런 궁금증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선 일단 지금 매크로적인 지금 빅 이벤트는 지금 지나간 상황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미국의 이제 CPI 발표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CPI가 기존의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러한 좀 수치가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인플레이션 이제 둔화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시장에서 좀 기대한 만큼 좀 인플레이션 둔화하는 것이 일단 숫자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미증시도 장 초반에는 예, CPI 결과 이후에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하락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지금 CPI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오히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CPI가 또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해서 또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시장이 또 하락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어떻게 보면 어제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습니다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시장이 좀 출렁이는 그런 좀 네.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좀 단기적인 그렇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CPI 수치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향후 이 연준의 스탠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긴축에 대한 움직임 변화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그런 유동성 공급이 좀 이뤄질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선 지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네. 역시나 개별 업종 또 최근에 이제 업종별 또 종목별 이런 수급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수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사실상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그 외에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2차 전지 섹터가 좀 하락을 하면서 네. 그 외에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좀 이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당히 좀 특징적인 시장의 좀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띠는 날은 좀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 외에 2차 전지를 벗어난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소외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또 2차 전지가 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날은 그 외에 다른 업종이라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또 순환매가 돌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즉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히려 상승 종목수는 많은 그러한 좀 엇갈리는 최근에 그러니까 실질 지수와 체감 지수가 상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는 일단 현재는 지금 긴축 움직임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코로나 당시처럼 유동성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한적인 수급 환경 여건 하에서는 역시나 결국에는 어느 수급 구도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바뀌는지 여부가 좀 핵심적인 네.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현재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테마를 쪽으로 집중됐었던 수급이 좀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다소 좀 수급 변화에 대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어닝 시즌과 또 발맞춰서 이러한 1분기 실적주 쪽으로 좀 네.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섹터, 업종도 좀 체크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이 이제 순환매로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은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이 좀 이동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쪽이 또 최근에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있죠. 2차 전지가 좀 하락하는 반면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또 반도체 쪽으로의 그런 순환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제가 자동차 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섹터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유망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이제 자동차 또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하는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뭐 이슈는 역시나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는 지난주 4월 7일에 발표를 하면서 즉 이제 감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러한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모두 좀 일제 좀 주목받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감산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DRAM 현물가가 약 한 지금 1년여 만에, 그러니까 400일 만에 좀 반등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ISP 안정화 속에서 향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또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또 2차 전지 수급이 좀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좀 가장 좀 수급이 가장 크게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인 또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수급이 과연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게 될지 내일 일단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내일 시초가 시작할 때 공략할 만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좀 자동차 섹터 말씀드린 이후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네. 있는데요.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국내 공장 또 추가 이제 캐파 증설 투자 또 발표를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북미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판매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계속해서 생산량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관련해서 자동차 이제 부품주가 또 모처럼 만에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또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SL을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좀 장중에는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또 재차 주가가 좀 상승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대차 오늘 또 단독 보도를 또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 미국 시장에 이제 동반 진출한다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아마도 다음 달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과 더불어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현대차 그룹의 북미 시장 동반 진출 수혜가 가능한 그러한 또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기업으로서 이제 SL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SL 같은 경우에 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지금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뭐 아이오닉 6, 뭐 EV9 같은 이러한 고부가 LED 램프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할로겐 램프 대비해서 이러한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ASP가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지금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차 부품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SL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신규 아이템인 BMS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좀 성장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SL 같은 경우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좀 주목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SL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 주가는 우선 한 4만 원대까지 좀 중기적으로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SL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는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